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식욕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립. 그 왜 식욕 억제제 같은 거 있잖아요. 약간 뭐 네. 약간 영양제처럼 뭐가 나오는 거 천연 성분을 만들었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. 네. 그런 것도 혹시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? 저는 다이어트를 마음 먹으셨다면 꼭 유산소 운동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거든요. 네. 그 식탐 때문에 아마 대부분이 이제 다이어트 실패하신 것 같아요. 뭐 네. 워낙 먹고 싶은 음식도 많고 또 말씀하셨지만 SNS 보면 워낙 새롭고 저거 꼭 먹고 싶다는 게 생기잖아요. 네. 이런 뭔가 식욕, 네. 식탐을 뭔가 절제할 수 있는 뭐 노하우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? 네, 그렇죠. 저도 아까는 식욕을 평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. 꼭 다이어트만 시작하면은 네. 그 정도 좀 땡길 때가 있어요. 네. 특히 단거 이런 게 네. 땡기는데 네. 일단은 제가 한번 느껴본 정말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는 네. 립밤 중에 립밤을 바르는 게 네, 립밤 그 립밤이라든지 뭐 여성분들이면 입술 화장품 있잖아요. 네. 이런 것도 바르면은 입술에 뭘 넣 입에 또 뭘 묻히면서 넣기가 심리적으로 그게 좀 더 안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. 네.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. 실제로도 식욕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립밤을 어떤 회사에서 출시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. 제가 책에 적어놨었는데 네. 네. 그런 방법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가글이에요. 가글은 가글 하셔도 되고 양치 하셔도 되는데 네. 일단은 입안에 화학적인 그런 어떤 향이 돌면 네. 그리고 또 가글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. 그쵸. 효과가 되게 네.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또 식욕이 살짝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그 주말에 좀 사용하시면 좋은 방법인데 네.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한 11시 정도에 네. 이제 1시간 있으면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네. 그때 잠이 들어요. 그래서 네. 한 1시나 2시가 되는데 은근히 식욕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. 아, 그쵸, 그쵸. 네, 약간 그쵸.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건데 주말에 네. 직장을 있을 때도 그게 안 되니까 그쵸. 주말이나 이럴 때 좀 낮잠을 네. 한 번씩 자서 식욕을 좀 억제하시는 것도 가끔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그 왜 식욕 억제제 같은 거 있잖아요. 약간 뭐 네. 약간 영양제처럼 뭐가 나오는 거 천연 성분을 만들었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. 네. 그런 것도 혹시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? 저는 그런 거는 사실 그런 걸 굳이 안 써도 네. 제가 말씀드린 그런 네. 방법들로 저는 해결이 가능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도 효과가 있어요? 저는 잘 모르겠어요. 네. 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여쭤본 거예요. 네. 그 직장인들 아까 그 제가 물어봤을 때 그 운동을 꼭 했으면 좋겠다. 네. 운동이 그래도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 네. 단순히 식이 방법만 하는 게 아니고 식이요법만 하는 게 아니고 네.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네. 그 직장인들이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? 저는 네. 물론 여러 가지 운동이 있을 수 있겠죠. 다른 네. 사람들이랑 하는 것도 좋고 혼자 운동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다이어트를 마음 먹으셨다면 꼭 유산소 운동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거든요. 네네. 왜냐하면 유산소 운동이라는 거는 일단 말씀드리면 뭐 오래 달리기라든지 걷기, 뭐 네. 사이클 이런 건데 이제 직장인들이 사실 계속 바쁘시고 업무에 치이시고 누구 만나고 또 개인적인 일로 바쁘시다 보면 이제 혼자 생각할 시간이 잘 없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시간에 네.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했거든요. 그때 저는 회사 일도 제가 좀 미비된 게 있으면 그때 또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면 해결책이 나올 때도 있고요. 그리고 또 그때 제가 써야 할 글에 대한 글감도 생각을 했고 네. 그래서 살도 뺄 수 있으면서 네.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좀 시간을 두고 30, 40분? 일주일에 한 3, 4번 정도 네. 유산소 운동 하시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그럼 작가님께서는 어떤 걸 하셨던 거예요? 또 달리기를 하신 거예요? 걷기를 하신 거예요? 어떤 걸 하신 거예요? 저는 달리기를 했어요. 30, 40분 더 달리기를 하신 거예요? 네. 그럼 대략 뭐 거리를 정해주시고 뭐 뛰신 건가요? 아니면 그냥 시간만 정해놓고 뛰신 건가요? 네, 저는 피트니스 네. 센터에서 러닝머신에서 러닝머신을 한 40분에 45분 이렇게 뛰었었죠. 그 책에 보면은 그 다이어트 4년차 되시면서 뭔가 직접 경험한 나쁜 습관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. 네.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? 일단 저는 세 가지를 꼽았는데요. 네. 일단 첫 번째는 저칼로리 간식을 좀 많이 먹었던 게 좀 나쁜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. 이게 네.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네. 원래 없던 식욕이 다이어트를 시작한과 동시에 생기기도 하거든요. 네. 이제 못 먹게 된다는 걸 아니까 내가 더 먹고 싶은 그런 마인드가 생기는데
그럴 때 찾는 게 저칼로리 간식이거든요. 그렇죠. 저칼로리 간식이라고 해서 살이 안 찌는 게 또 아니에요.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저칼로리이다 뿐이지. 네네. 또 저칼로리 간식 두 개 먹으면 고칼로리 조금 평균 칼로리인 거 하나 먹는 것보다 그쵸. 더 많이 먹게 그쵸, 되는 그쵸,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행동을 좀 했었었는데 네네. 저칼로리 간식도 칼로리가 있긴 있습니다. 그렇기 네.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거를 추천드리고요. 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동 구매를 하는 거예요. 이게 뭐냐면 다이어트를 평생 할 거다 아니면은 오랜 기간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안 그러시는데 예를 들어 내가 딱 이 여름까지 내 수영장 갈 때까지 네. 아니면 내가 뭐 웨딩 사진 찍을 때까지 그쵸, 목표 네. 기간을 정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네. 그러면은 그 기간 끝나고 나 엄청 먹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충동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저도 그랬고요. 아, 그때 네. 뭔가 먹으려고 미리 사놓은 네. 거예요? 아. 그런 행동이 네. 은근히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. 네. 그 나중에 다 못 먹어요, 절대. 아, 왜요? 너무 많이 사놓고, 아. 막 외국에서 막 주문해서 네, 막 챙겨놓고 네. 이러거든요. 네. 그게 정말 나쁜 습관이고. 네.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이어트 할 때 조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네. 체성분 측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저도 그랬고. 네. 근데 이게 사실 도움이 사실 안 되는 게 이게 흐름을 보는 건 좋아요. 한 뭐 텀을 두고 근데 계속 측정을 하면은 이게 정확하게 완전히 정확하게 이 우하향하는 그래프로 나오지가 않거든요. 그렇죠. 그렇겠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주 뭐 시험 같은 것도 모의고사를 매일 치면은 이게 좀 조급함이 많이 느껴지고 그 조금의 변화에 의해서 내가 심리적으로 네. 받게 되는 데미지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주 측정하시는 거는 나쁜 습관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럼 아까 그 저칼로리 이제 두 개씩 먹는다 말씀하셨잖아요. 네, 네. 그럼 저칼로리 그냥 먹을 바에는 그냥 정상적인 먹는 게 낫나요? 아, 정상적인 걸 먹는 것도 사실은 네. 다이어트 기간에는 아. 좀 자제를 하셔야 되는데 네네네. 괜히 그 저칼로리라는 말에 그쵸. 혹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렇죠. 심리적 안정을 얻죠, 좀. 네. 그래서 살 안 찌게 거니. 그리고 또 비싸요, 또 저칼로리. 아, 그래요? 네. 곤약 젤리 막 이런 거 막 2,000원씩 하고 그래요. 아, 그렇구나. 그럼 이제 그 아까 충동 구매 말씀하셨는데 네. 그 얼마만큼이나 좀 사 놓으셨던 거예요? 저는 네. 그때 제가 알았어요. 제 마카롱이 그렇게 맛있다는 거를 아, 네.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. 네네네. 저는 거의 냉동실 거의 마카롱으로 거의 채웠었어요. 아, 정말요? 네. 못 먹고. 네, 진짜 많을 텐데 네. 그럼. 네. 진짜 많고 비싸고. 그쵸, 네. 비싸죠 또. 네. 그런. 행동을 네, 안 하셨으면 해서 제가 적어놨죠. 그럼 이제 그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. 네. 그럼 평소에 실제 먹는 식단, 그러니까 오늘 점심 어떻게 네. 드셨습니까? 저는 오늘 네. 현미밥 200g 먹고요. 네. 그다음에 닭가슴살 100g. 네. 그리고 그 조미를 안 한 김. 네. 김이랑 그다음에 김치 조금. 그리고 아몬드 조금. 그럼 그 도시락을 싸오신 거예요? 아니요, 오늘은 집에서 먹고 왔죠. 집에 먹고 온 거야? 네. 아. 네. 아침 어떻게 드셨습니까, 오늘? 아침도 똑같이 먹었습니다. 아. 네. 근데 그렇게 드시면은 네. 되게 건강하고 되게 좋은 거 알겠는데. 네. 왜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야, 그렇게 먹을 바에는 차라리 그냥 먹고 살찌는 게 낫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네. 야,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네. 너처럼 살찌는 않겠다 이런 얘기도 네.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. 아, 그렇죠. 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? 그런 반응에 네. 대해서 이제는 무뎌진 상태고요. 네네. 한때는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. 네. 근데 이제 뭐, 이렇게 먹고 관리를 하는 데에서 오는 네. 또 가치들이 있으니까요. 그니까 네. 이제 네. 먹는 데서 오는 것보다 네. 그걸 이제 먹지 않음으로써 얻게 된 그 가치의 크기가 더 크다. 저의 경우는. 네. 네. 그렇군요. 네. 그럼 이제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남들이 어떻게 보면 아, 못 먹겠다, 버티지 못하는 네. 그 꾸준한 식단 관리의 비법은 뭐가 있을까요? 네. 저가 네 이걸 말씀드리자면 네.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. 네네. 네, 제가 90년생이거든요. 네네. 네, 저희들이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나오면서 한참 이슈가 됐던 게 에어프라이어. 아, 그렇죠. 지금은 에어프라이어 굉장히 많은데 네네. 아마 제가 사회 초년생 때 그때 핫했을 것 같아요. 네네. 에어프라이어가 있으니까 꾸준히 식단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네. 되게 쉽게 모든 걸 만들 수가 있어요.
닭가슴살도 거기다 넣었다 나오면 요리가 되고, 네네. 뭐 고구마도 거기 그쵸. 넣었다 나오면 되고,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면 네. 그게 또 꾸준함이 되거든요. 네. 만약에 뭐 식단 한번 만들려고 하는데 막 2시간 걸리고 이러면은 저도 못할 것 같아요. 그쵸, 네. 그리고 네.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SNS를 좀 활용을 하는 거예요. 아까 말씀드린 건 SNS에서 좀 차단해야 될 것들 네네네.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네. 지금은 SNS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네. 운동하는 직장인 뭐 네. 운동하는 뭐 다이어터 네네네. 뭐 이런 해시태그를 걸면 네.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쵸? 본인들의 네.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신 그런 포스팅 많이 볼 수가 있어요. 그쵸. 식단뿐만 아니라 네. 뭐 운동 어떤 스케줄 네네. 이런 거를 보면서 자극을 많이 받으시고 네네. 동기부여를 얻으시면은 꾸준하게 지속하실 수 있는 하나의 또 도구가 될 수 있고요. 그다음 또 하나는 말씀드린 다이어트 음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. 지금 다이어트 음식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. 네, 엄청 크죠. 네, 닭가슴살도 곤약 네, 곤약 이런 것도 네. 그렇고 고구마 뭐 네. 요즘엔 생선 같은 것도 그 틸라피아 같은 생선이 있거든요. 네네. 네, 그런 생선류의 닭가슴살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소고기부터 해가지고 네. 샐러드 뭐 배달음식 시키는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하니까 네. 그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네. 꾸준하게 다이어트를 지속하실 수 있습니다. Hey, I got a confession. Been losing all momentum. Just because it's easy.